오늘 드디어 약품명가에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원래 지난달부터 갔어야 했는데 제가 임파선이 부은 것 때문에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갑니다. 너무 추운데? 여기가 탈의실이고 이렇게 라커룸 번호키로 되어 있어요. 일단 가방을 넣어놓고 그리고 옷 갈아입으면 요거 티 바지로 입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샤워룸도 있고 여기는 그냥 화장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굉장히 찜질이 부러운 비주얼이죠? 이쪽에 이렇게 세면대 같은 것도 있어요. 머리 헤어드라이기도 있네. 지금 정락 다 받고 이마트 와서 샴푸랑 콘센트 사가지고 일단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배 정말 엄청 아프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프고 약간 이렇게까지 하는데 뼈가 안 작아지면 그것도 이상하겠다 싶을 정도의 아픔이라 아픈 거못 참으시는 분들 진짜 울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다음 주에 또 가야 돼요. 근데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볶음 쌀국수를 시켰습니다. 저는 익선동에 가고 있어요. 언니 생일 선물. 스콘 뭐야? 미쳤다. 히비스커스 레모네이드. 뭐야? 핸드크림이에요? 우와! 그거 되게 좋다고 하더라. 오, 되게 좋다. 저 이 냄새 진짜 좋아해요. 진짜? 봐봐. 그 사이에 손가락이 이게 더 상큼해요. 나는 그 냄새 좋아해. 좋다. 시트로 약간 바디 냄새. 맞아 맞아. 유자 안녕. 밥 먹을 건데 일어나자마자는 입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삼계죽을 데워서 간단하게 이걸로 먹으려고요. 뭐야? 근데 이것만 먹으면 전좀 싱거워서 소금후추 꼭 뿌려 먹어야 돼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길 뻔했어. 소금이랑 후추랑 저는 후추를 좋아하니까 후추 많이 해서 저 원래도 삼계죽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인삼 향이 엄청 많이 나요. 저 인삼, 홍삼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 세수했고 빠르게 화장을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평소에 나갈 준비할 때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볼게 없어요. 제일 최근에 모던 패밀리 봤거든요. 재밌게 본거 브루클린 99이랑 제시카 존스랑 에이전트 오브 실드, 사브리나 그 정도? 선크림은 꼭 발라야 돼요.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면 불안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쪘다. 이거 포니 이펙트 쿠션인데 퍼프 빨면은 까만 물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까만 물은 안 나오고 이거 빨았더니 퍼프가 좀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원래 이 퍼프가 이렇게 포실포실하게 골고루 올려줘서 좋았던 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전보다 표면이 약간 덜 부드러워진 느낌? 거칠어진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덜 부드러워진 느낌 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냥 사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한몇번 빨았는데 이렇게 된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이 노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요거. 저는 노래 하나에 꽂히면 그 가수의 전곡을 듣는 스타일이라서 이거 말고 원래 다른 노래에 꽂혀가지고 전곡 듣다가 알게 된 노래인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씨,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썹 다듬으려고 그랬는데 또 까먹었네. 이거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인데
커버력 진짜 좋고 밀착력도 진짜 좋은데 겨울에 쓰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브러쉬로 바르는 것보다 그냥 손으로 대충 바르는 게 더 쫙 붙어요. 이 노래도 또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노래. 안 질리고 계속 듣는 노래예요. 지금 여름부터 지금까지. 아 이런 거는 아까워가지고 못 쓰겠단 말이죠? 귀엽죠? 오랜만에 이거 발라야지. 빌러비드 포니 베트 거. 한때 엄청나게 유명했던 크림 섀도 언더에도 발랐는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과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약간 아쉬우니까 이거 미샤의 관람차 풍경인데 이거 진짜 예뻐요. 근데 그 펄 날림이 조금 있어서 약간 신경 써서 발라줘야 돼요. 저 약간 되게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걸 아껴 쓰느라 잘 안 써요, 오히려. 그래서 제일 데일리하게 자주 쓰는 제품은 진짜 완전 좋은 제품들보다는 좀 무난하고 막 열심히 써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들 위주로 평소에는 더 자주 써요.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 제 립스틱도 제가 진짜 제일 인생템이라고 생각하는 게 샤넬 립스틱인데 그거 쓰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을걸요? 한 번도 안 쓰니까 약간 소장용으로 그냥 가지고만 있는 느낌? 하이라이터 제가 얼마 전에 하이라이터 하나 샀는데 잘못 샀거든요? 이거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하이라이터 이거 말고 그 하늘색 껍데기인 걸 사고 싶었던 건데 이걸 사버렸어요. 얘는 이렇게 가루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름 되게 예쁘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광이 좀 은은하다기보다 하이라이터 한 느낌이 빤 나는 그런 광이라서 데일리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나갈 준비 다 했고 이거 어제 선물 받은 옷이에요. 너무 귀엽죠? 귀엽고 편하고 진짜 완전 제 스타일. 아이스라떼. 나 단 거 먹을 거야. 너무 먹다가 중간에 끊는 것 같은데 맛있다. 저는 뭐야? 단팥 죽을 먹으러 가기 전에 대추차. 단팥죽 두 개? 아 단팥죽 두 개. 단팥죽 진짜 맛있어. 야 새 알밤 이거 그래 입으라고 이거 이 개짝 큰 새 알. 고디바 카페 그거 뜯어봐. 브라운 있네 그냥. 맛있겠다. 내가 아는 커피가 아니야. 그냥 아메리카노가 아니야. 엄청 쉬지? 네 스타일이야? 어. 너 신거 좋아하지? 응. 그거 아니야? 꿀. 맛있겠다. 꿀. 너무 맛있겠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왜 이렇게? 개 뜨겁겠다. 오늘은 주먹왕 랄프 보러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력을 놔줘. 아 랄프 극혐. 다시 생각해도 극혐이다. 밥도 다 먹고 카페에 와서 케이크와 커피를 시켰습니다. 오늘 되게 멍하다. 맛있다. 점점 맛있다. 맛있잖아. 따뜻해. 위에 올린 초코가 좀 누가 있어. 지금 영화 보러 나와서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버스가 원래 20분에 한 대는 와야 되는데 안 올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목도리를 약간 지금 괜히 했나 싶어요.
오늘은 글래스 보러 갈 거예요. 영화 재밌었나요? 무엇을 보았죠? 제이슨 내가 뭐요? 4월에 엔드 게임 봐야 돼. 4월에 나와? 이제 98일인가? 97일인가 개봉일. 아, 디데이 세고 계세요? 네, 이걸 아는 이유는 얼마 전에 100일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야. 단지 그뿐이야. 대단하다. 내가 서파프롬 슈퍼 유출된 거? 아니, 아, 뭘 건데? 아, 아니, 안 들을 거야, 스포는. 오케이, 오케이. 스포는 포기할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마음이 아픈 건 스포여야 되니? 아니,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민지는 뚝배기 카레 돈가스 좋고. 이민지는 물리병에 왔다. 이렇게 결정장애 빠졌다. 모이스처라이저 한번 써볼까? 그거 써봐. 원래 쓰던 게 데미지 케어야? 이거였어. 근데 뭐 데미지 케어가 더 기름진가? 그걸 모르겠어. 얜, 근데 나 이거 저기 뭐지? 정전기는 저것 때문인가? 정전기는 겨울이라 그래. 어디 가는 거지 우리? 커피 조택. 커피 조택. 커피 조택에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만석이어서 행궁동에 있는 10.5인치에 왔습니다. 이게 수플레리고 또 저게 빠네 파스타. 아니 이렇게 크림이랑 토마토랑 아 유대랑 반반이네? 어. 야 진짜 맛있다. 어. 우와. 이거 우와. 이게 비슷할 건데? 이게 매콤하다 그런 거야? 어. 집어 넣어. 야 계란찜이야? 아니지. 야 진짜 맛있다. 없어져. 오늘도 마카롱을 샀습니다. 마카롱 이게 뭔 색이야? 색깔이 아, 보이시면 안 되는 거야? 모르겠어. 색깔이 안 보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이게 딸기야. 딸기랑 초코랑 바닐라 솔트? 어 바닐라 솔트 맞아. 오늘은 지금 일어나서 일단 이따가 저녁에 먹을 간장 계란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계란 두 개 이렇게 꺼내놨고 이거 물 끓으면 넣고 반숙으로 삶을 거예요. 이거 양념장은 미리 만들어놨는데 간장이랑 물이랑 설탕이랑 참기름 엄청 조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간장이랑 물 1:1로 넣고 설탕 한 0.5? 1:1:0.5. 참기름은 딱 한 스푼 넣었어요. 이렇게 끓여서 한번 해야지 안 그러면 설탕이 좀 잘 안 녹더라고요. 그리고 소스는 이렇게 그릇에다가 넣어서 보관하고 지금 여기 물이 끓고 있어요. 딱 물이 끓을 때 계란을 넣어주겠습니다. 넣고 지금 24분이니까 딱 6분 해가지고 30분까지만 끓일게요. 계란이 삶아지는 동안 저는 아침에 먹을 라면 볶기를 해야겠어요. 오늘 아침은 라면 볶기. 사실 아침이 아니라 지금 점심이지만 얘는 고추장이랑 케첩이랑 설탕 그리고 라면 소스 조금 넣고 만들었어요. 밥 먹고서 간장 계란 저기 뭐야 마저 까서 간장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반숙 계란이 너무 까기 힘들어요. 반숙으로 삶는 건 이제 쉬운데 깔 때 너무 힘들어요. 이게 탱글탱글해서
그리고 간장 계란 만들 때 계란 찢어진 거 그대로 간장에다 넣어놓으면 한 한두 시간 있다가 빨리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속까지 다 짜가지고 너무 많이 짜서 먹기 좀 힘들더라고요. 안에 계란을 잘 넣어놨어요. 이거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따가 한 두 시간 있다가 먹으면 돼요. 편집을 좀 하다가 쉬려고 그러는데 이자는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자고 있네요. 유자야 그만 자. 언제까지 잘 거야. 너 그러고 밤에 또 뛰어다니려고 그러지. 오 이러면 너. 유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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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는 이렇게 다 듣고 있으면서 하나도 안 들리는 척, 못 알아듣는 척 해요 자꾸. 유자 맨날 왼쪽만 세수를 해요. 이러고 또 오른쪽은 세수 안 한다? 유자야 얼굴을 반만 씻으면 어떡해. 어 그래. 웬일이야. 아니 왼쪽은 세 번만 씻고 오른쪽은 네 번이나 씻는 거야? 균형이 안 맞잖아 유자야. 왼쪽 한 번 더 씻어줘. 저는 아까 해놓은 간장계란 해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겠습니다. 일단 버터를 좀 비빈 다음에 그리고 이거 간장계란을 드디어 얘가 약간 떠있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간장 색깔이 좀 덜 됐는데 드디어 얘를 먹어봅시다. 저번에 처음 해먹었을 때는 계란을 완전 반숙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비린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보단 조금 그래도 더 익은 반숙으로 만들었... 아니네 똑같이 됐네? 이게 하루 정도 지나면 이 간장 물드는 게 조금 더 깊게 물들어요. 그리고 계란이랜다. 노른자가 좀 더 젤리처럼 쫀득쫀득해져요. 지금 두 번째 해먹는 건데 간장 계란을 다음에는 진짜로 6분이 아니라 한 8분 정도 삶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마약 계란이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저는 마약 계란 정도는 아니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인가? 두 번째 해먹으니까 좀 질려요. 이거 간장 계란 하고 나서는 이 간장 양념 국물이 남잖아요. 이걸 한번 끓인 다음에 여기다가 양파 넣어서 양파 절임처럼 해먹어도 되고 이거 한번 또 끓여서 또 이렇게 계란말 삶아서 간장 계란 또 해먹어도 되고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 편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중요하지 않아. 어 가훈이야 이거? 그런가 봐. 이거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너 보고 싶어서. 아니 카카오가 얘가 미쳤냐? 이거 매번 되게 빨리 왔다. 내가 빨리 시켰으니까. 아니 야 나도 카카오 보고해서 사가지고 한 번도 제때 본 적이 없어. 맨날 품절됐다고 맨날 막 어? 오늘 생일은 아니지만 생일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소감 한마디요? 아직 밥상을 안 짜서 소감을 못 말하는데. 아 그래요? 제 정성은 보이지가 않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이거 박스도 얼마나 힘들게 고른 건데 무시하시는군요. 눈이 돌아가셨군요. 좋아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불쌍해 떨어졌다고. 얘를 야 얘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친구야? 어 자석이네 여기 붙네. 아 그렇게 한쪽 면에만 붙는 거야? 그렇네. 여기 붙여봐. 어 아니다 여기도 붙는다. 붙어? 어 붙긴 한다. 그래? 좋아. 야 얘 뒤태. 너무 귀엽다. 미쳤다.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3단 마커가 있어요.
머리를 했어요. 실 깔끔해지고 집에 가고 있어요. 이 모자 아까 길에서 샀어요. 짱 귀엽죠? 겁나 따뜻해요. 안 그래도 이런 모자 사고 싶어가지고 나온 건데 사서 다행이에요. 오늘은 전시회 보러 나가고 있어요. 러빙 빈센트전 보려고 준비하면서 영화도 다 봤고 강남까지 가야 돼요.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 봄이야 뭐야. 미쳤나 봐. 800원 이상 구매하면 뭐냐 쇼핑백 준다 그래가지고 스티커 하나 더 샀어. 내가 원래 이렇게 스티커를 사는 인간이 아닌데 케이스 바꿔껴야지. 케이스 이뻐 이뻐 이뻐. 아니 이런 포스터를? 아니, 리얼 포스터잖아. 포스터 고정리던데? 왜 나에게 이런 포스터가? 이걸 찍어? 갑자기 밥 먹으러 아웃백에 왔으니까. 넌 맛없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좀 맛있어 보일까? 자를까? 아, 자르렴.